사람 만나서 고향점하고 석주점으로 갈 거예요. 여러 가지 또 공사해야 될 거 미팅을 해야 될 거여서 새벽같이 또 공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셨죠? 가짜 초콜릿, 식용유 아니 팜유로 만든 초콜릿 쓰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. 도나스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들 건고 뭐 내 가게가 아니니까 아이 왜 이거 쓰세요?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애들 먹는 거 이거 아직도 바뀌지도 않고 그거 쓰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. 전방에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그 식용유 튀김유 튀김유도 자주 바꿔줘야 되거든. 근데 그 아까워서 하루 더 쓸까? 하루 더 쓸까? 이런 생각을 봤거든. 왜 안 바꾸냐고 얘기하면 거짓말 살살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은 꼭 나중에 불행하게 돼요. 내려가지고 아까워서 싼 거 찾고 교환할 때 안 교환하고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제가 늘 그러죠. 쟤는 먹는 장사하는 사람이 먹는 거 갖고 자괴치만 말은 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전방이 위험 지역입니다. 재료는 정말 좋은 거 써야 돼요. 재료 좋은 거 쓰자. 좌우명이 좌우명. 먹는 장사 하는 사람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오늘도 또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